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대형마트에서 하는 경품 응모에 참여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니까 1등 상품은 엉뚱한 대형업체 직원들이 가로채는 경우도 많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경품 1등 선물인 자동차 40대 중에 26대가 대형업체 관련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경품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 업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송충식 씨를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장님도 그동안 어떤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셨던 건가요? 아, 저기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사장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정직하게 경품 행사를 진행해 오셨던 건데 일부 악덕 대행업체에서 이제 상품을 미리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네.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그 주최사하고 대행사가 그 서로 짜고 네. 경품을 이제 고객한테 증정 안 하고 이제 뒤로 빼돌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미리 당첨자 네. 숫자도 공지를 하고 공개적으로 추첨을 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요게 이제 현수막이나 이제 POP 같은 걸로 해서 뭐 네. 자동차나 아파트 뭐 고가의 경품을 이제 추첨한다고 그러는데 당첨자 개별 통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 이제 개별 통보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네네. 일단 좀 의심을 할 만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그 알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걸 이제 실수령자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추첨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꼼수가 가능한 거예요? 경찰관이 입회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경찰관 분께서는 입회하는 경우는 이제 고가의 이제 경품이 걸렸을 때만 이제 입회를 하시는 건데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불법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감시하러 오시는 것은 아니고 예. 이 행사장에서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입회를 하시는 거고요. 네. 꼼수를 부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제 추첨을 했는데 고객 정보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고객 정보를 읽는 거예요. 아, 예. 당첨될 고객 명단을 외우고 그거를 이제 뽑아서 그 정보를 그대로 이제 추첨에 반영을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래요. 억울하네요. 예, 그래서 좀 저희 같은 그 업체에서는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뽑게끔 하거든요. 예, 예. 고객님들이. 그렇죠. 네네. 아, 여기 또 말 때문에 끝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렇게 뽑는 사람도 네. 혹시 짜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사회자분하고 예. 이제 미리 주최사하고 해서 고객인 것 마냥 해갖고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고, 뭐 제각계 해드려도 사회자분은 꼭 그 사람을 이제 꼭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사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리 이제 공부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네. 아, 뭐 그런 식으로 또 꼼수가 가능한 거고, 또 때로는 이제 네. 그 컴퓨터로 자동 추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면 네. 어떤 조작이 가능한 겁니까? 뭐 기계적 이렇게 조작을 하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네네. 뭐 어떻게 네네. 눌러도 똑같은 번호 나오게 어떤 네네. 조작을 통해서 가능하다. 네네. 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돌려서 하는 룰렛 게임이나 이제 다트 게임 같은 경우는 조작이 불가능한데 네. 번호를 뽑는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이제 조금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꼼수를 하면 일반 응모자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겠네요. 네, 조금 알아차리기 힘드시죠. 뭐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오시면 되게 순수하시게 이렇게 오시는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금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현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돌리는 경우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가의 상품들은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 주고. 네네. 이렇게 이제 자동차 큰 거는 직접 이제 수령하더라도 미리 이제 정해진 고객한테 아. 이제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자동차를 그 현장에서 바로 가져가기 힘드니까 무슨 카드에 넣어서 이제 수령권을 준다든가 뭐 이제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빼돌리기도 네네, 하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네네. 자, 그럼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추첨 네네. 대행업체나 대형마트에서 이제 응모하신 네네. 분들의 인적사항을 돈 받고 팔았다. 이 사실 때문에 네네, 충격을 줬는데. 그렇죠. 네. 아, 그럼 이게 돈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뭐 팔아보지는 못해봤지만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당 뭐 1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예.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원이요? 네네. 어, 그래요. 그럼 어디다 팝니까? 뭐 주위에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이제 경품 추첨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고객님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천권이나 응모권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그 주최사에 다 드리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최사 분들도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성남에서 이제 아파트 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광명에 가서도 이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분양 정보를 네. 주기 위해서 네네. 아, 여기 네네. 와서도 그렇죠. 또 아파트 정보를 보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네. 정보를 모으고 그런, 있다. 네, 네네. 근데 한 사람당 10원씩이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파나요? 그 몇 명 단위로 파게 됩니까?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0만 명 정보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0만 명이면 네네. 굉장히 많은 정보인데. 네네. 그래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이 이제 대형마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장님 네네. 보시기에는 그러면 다른 업종의 경품 행사장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범죄나 혹은 꼼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를 경품 행사를 진행한 곳이면 어디든 다 이런 꼼수가 있다고 생각은 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마트뿐 아니라 대규모든 소규모든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네네. 해야 되나요?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뭐 고민도 네네. 하실 것 같고 어떤 대책이 네네.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주최사나 대행사를 믿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응모를 하죠. 근데 이제 주최사나 대행사들도 모두 이제 고객 정보를 손쉽게 모으려고 이제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데 네. 이게 그분들이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사도 진행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집된 고객 정보도 조금 자기 정보인 것처럼 이제 그 소중하게 여겨서 네. 그 이제 그 경품 행사를 진행했던 그 주최사에서만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홍보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선량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저희 주최사에서도 이제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요구를 하셔도 이거 실질적으로 고객님 받아간 모습을 보여야지 고객님들도 믿고 더 응모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네, 네. 이 참 어떤 경기가 침체돼서 여러 가지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방법일 텐데 또 이렇게 좀 네네. 정직하게 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품 행사를 진행했던 대행업체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